전문가와 함께 오늘 마감 전략, 장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의 대응 방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 앞전 방송에서 일단 시장이 약간 좀 우려스러운 이제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많이 전달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거의 이제 -2% 가까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2주 전과 일단 현재 흐름이 상반되게 가고 있는데, 2주 전에는 이거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 그래서 여전히 고물가 속에서 이 긴축 기조가 확 바뀌지 않으면은 이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가라앉은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그 마지막 FOMC 12월 달이죠. 12월 달에는 다음 달 13일에서 14일에서 FOMC가 열리는데, 이게 마지막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거기에 있어서 산타 랠리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뭐 좀 다시 침체가 될지,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배당주도 많이 접근하고 이제 투자자에게들은 보통 이제 12월이 산타랠리라는 이런 명칭까지 붙여질 정도로 역사적으로는 투자자에겐 좀 유리한 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금리가 아무래도 많이 오르고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회복되려면은 내년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이 마무리선 픽스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네,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고, 비둘기파적인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거기에 시장이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에 안도감이 유지되어야지 일단 한동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그 시장에 대해서 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나라인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계속 증가세에 이르렀고 중국 증시 또한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준율을 이번에 25BP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고 또는 이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집단 발반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제 무시 못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쪽은 네, 순매수로 일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물 쪽은 계속해서 매도로 감망하고 있다. 연속적인 추세 흐름보다는 시장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으로 이런 단계에 머물렀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G전자 제외하고는 대형주들 대부분 하락하고, 중소형주 단에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주들, 네, 최근에는 뭐 재벌집 막내 효과, 이런 효과를 타면서 레몬레인이라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청률이 나오니까 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원작이었던 웹툰인 미스터 블루나 새로운 신작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뭐 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마 네트워크스, 대원 미디어 이런 이제 컨텐츠 주들, 네, 수급이 적절히 변화하면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는 이런 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